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이 오늘은 대중음악 쪽으로 지평을 넓혔네요. 트위터글 소개하겠습니다. 1970년대에 물 좀 주소. 이 노래는 물고문을 연상시킨다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 미인이란 노래는 권력자의 여성 편력에 대한 풍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왜 불러? 이 노래는 반항기를 조장한다고 각각 금지곡이 됐습니다. 검열하고 금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해석이 유일하게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남이 지은 노랫말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비난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해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그는 국정체제와 검열체제의 동반자가 됩니다. 출판사가 아이유의 노랫말은 제재를 왜곡한 것으로 올바른 해석이 아니다. 일부 네티즌은 아이유의 노랫말은 교묘하게도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한다. 이게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가능한 문화풍토일 것입니다. 나만의 올바른 제재, 나만의 올바른 대한민국.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혼음 코드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하다와 혐의가 있다. 이거는 다른 판단입니다.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한다. 이것이 혐의의 영역에 머무는 한 누구나 비난을 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단죄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아이유의 노랫말을 검색해보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 노래가 어린이를 성적 대상화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일부러 들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 노래를 퇴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자본주의적인 방법입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트위터 글 소개하면서 시작한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아이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변지유 아나운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사의를 표명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내년 20대 총선에서 대구나 경주에 출마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직접 말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자신의 사의 표명을 대구 경북 지역의 물갈이 신호탄으로 해석한 언론 보도를 받느냐는 질문에는 기사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이른바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뒤 사과한 것이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말한 것이라며 의도적이라는 지적은 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에 팩스 입당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부산 기장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새누리당 오픈 프라이머리에 도전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진보 성향이었던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음에도 보수 색채가 강한 새누리당에 입당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 주변이 보수 일색인 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만복 전 원장은 12.8 재보궐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당 차원의 공식 초청이 아니고 개인적 차원의 초청이라고 해서 고향 선배로서 인간적 정리로 응낙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4대강 수질검사용 로봇 물고기 사업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이 구속됐습니다. 이 연구원은 지난 2013년 3월 로봇 물고기 사업과 관련해 두 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납품되지 않은 로봇 물고기 시제품을 수량 검수한 것처럼 허위 물품 검수증을 작성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9천만 원가량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유승민 의원같이 능력있고 소신있는 정치인을 내칠 것이 아니라 보듬고 끌어안고 가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유 의원을 배신의 정치라고 질타하는 것을 TV에서 보고 내가 참 깜짝 놀랐다며 말을 이은 이회창 전 총재는 유승민 의원의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의 빈소인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은 문재인 대표는 12.8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아무런 성찰도 없는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지지층을 실망시키고 지지 기반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진모 소속 의원들은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문 대표는 거듭되는 재보궐선거 패배에 책임지는 모습도 없고 총선 승리를 위한 뚜렷한 비전과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당의 혁신과 단합, 야권 통합과 대단결을 통한 총선 승리 비전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승용, 김영환, 오세재, 김동철, 장병완, 황주홍, 유성엽, 최원식 등 11명의 의원이었습니다. 이제 광고 들으실 텐데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11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명이 가입하면 월 7,000원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두 명 가입할 때에는 월 6,000원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명이면 월 12,000원, 세 명이면 18,000원, 네 명이면 24,000원이 되겠죠?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은 이렇게 7,000원 운전자 보험과 함께 재미월드, MC 은이콜라겐 라인이 함께합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이던데. 자가용도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스마트폰, 물통, 무류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아,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뒷좌석 멍멍이가 운전석으로 넘어오려고 해요. 못 넘어오도록 만든 차량용 애견 칸막이 모르세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시간이 흘러도 피부 나이는 20대 그대로. 은이버섯의 식물성 콜라겐이 여자의 피부 탄력을 지켜준다.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고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 동안의 피부를 지켜주는 MCE 은이 콜라겐 라인. 산뜻하고 촉촉하고 탱탱한 피부, MCE 은이 콜라겐 리파이링 토너, 모이스처 로션, 코팅 크림, 퍼밍 에센스, 슬리핑 젤, 저자극으로 지성, 건성, 민감 피부까지. 이제 전혀 새로운 나와 만나세요. MC 은이 콜라겐 11번가 쿠팡에서 판매 중입니다. 모든 연령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제거 작업 중에 폭발로 부상을 당한 광모 중사가 700만 원이 넘는 민간병원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게 되니까
국방부가 황급하게 나섰습니다. 여론이 매우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곽 중사가 공무상 요양비 지급 신청을 하면은 즉시 심의를 거쳐서 지급 여부 그리고 지급 금액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앞서서 곽 중사의 어머니가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치면 공상 처리인데 그 위험한 북한군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 위험 지역에서 작전을 하다가 다쳤는데 이것도 역시 공상 처리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라고 항변했었지요. 공상 처리이기 때문에 치료비 네가 부담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았을 경우. 한편 국방부는 지난 8월 4일 북한의 목함질의 폭발을 계기로 해서 질환당 최대 30일간 치료비를 부담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최초 2년까지 인정을 해주되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당시 이 목함질의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하모하사와 김모하사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게 바로 국방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해 6월에 이 사고를 만난 곽 중사는 미안하지만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국방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론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니까 곽 중사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개면적은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어떻게 최소화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 곽 중사의 전체 치료비가 약 1950만 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200만 원은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됐고 나머지 750만 원 정도도 군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아, 기존의 치료비를 다 부담하시겠다. 예. 예, 예.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가족과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지난 금요일 아침만 해도 뭐 국방부로부터 어떤 전화도 받지 못했다. 예. 가족들은 그러시던데요. 그 예.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곽중사 측이 공무상 요양비를 먼저 지급해달라고 우리 군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공무상 요양비와 그 맞춤형 복지단체 보험 등으로 해서 치료비 대부분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게 담당 부서의 이야기입니다. 공무상 요양비 신청 그리고 보험금 지급까지 이루어지면 치료비는 다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말씀이시죠?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친 장병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다 해서 우리 이런 국방부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법규 제도가 따르지 못해가지고 그 일부 그 일선 부대에서 그런 이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일부 법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소급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신 거죠? 앞으로 이 소급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아, 그게 가능합니까?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규정 내에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새누리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진행 중인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었지요. 비판 여론이 번지니까 서둘러 없던 일로 하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업은 사회보장사업이 아닌 보상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론이 들끓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조치가 강구됐을까요? 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추진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지원사업을 정비 대상에 포함을 하여 해당 사업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와 관련하여 경기도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지원사업이 정비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동사업은 사회보장사업이 아닌 보상사업이므로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간담회를 통해 관련 시도와 협의를 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은 차질 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이상휘 위덕대학교 부총장, 오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2007년,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던 때에도 참여정부 국정원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왔다 갔다 많이 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MB의 측근으로 통하는 이상휘 부총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인수위원회 구성하고 막 이럴 때 2008년도 2007년도 이 당시에도 사실 김만복 국정원장이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막 그런 것들을 비로 봤을 때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논란의 좀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잘못된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야 지도부가 이르면 내일 만나서 국회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담판을 시도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아래 회동해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요. 정의화 의장은 종전 선거와 달리 수십 개의 지역구를 조정해야 하는데도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못하고 있다라면서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공천혁신을 위해서라도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정의화 의장의 말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를 시한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타결해야 한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그를 위해서 일단 모든 노력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방금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당의 원내 수석 대표와 정개특위 간사 2+2로 그렇게 모여서 좀 실무적인 협의를 선행하고 거기서 방안들이 조금 이렇게 좁혀지거나 또는 몇 가지 선택 가능한 방안들이 마련되면 이어서 빠른 시일 내에 당장 내일 저녁이라도 양당의 대표, 원내대표까지 함께하는 4+4 이런 회담 형식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마무리 지어보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국민과의 약속일 뿐만 아니고 대인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가장 중요한 꽃인데 우리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도리를 다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13일 이전에 이 부분을 좀 다 정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오늘 만나게 됐고,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잘 그 구획정위원회로 넘어가는 안이 잘 성안되길 바랍니다. 1974년 당시 중앙정보부는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간첩활동을 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4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사법살인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법원 일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들 잘못 없다, 무죄다, 이런 얘기죠. 1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피의자 진술 등에 대해서 모두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연행된 다음 불법 구금돼서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했다고 봐야 한다라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수사를 맡았던 한 중앙정보부 수사관은 매에는 장사가 없다, 말 안 하고 있다가도 때리고 나면 고분고분해진다, 그러면 그것을 범죄 사실로 확정하게 된다라면서 구타, 고문에 의한 진술 확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서모 씨 말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잠을 안 재웠고 구타도 수없이 당했고 전기 고문 때마다 기절했다. 나흘째 되는 날 수사관들이 네 마누라를 울릉도에 가서 데려와야겠다, 그러니까 마누라조차도 간첩으로 뒤집어 씌우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한 거죠. 이런 협박 때문에 끝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사람 잡던 박정희 정권의 실상 그대로입니다. 당시 뻔뻔했던 허위 사실을 보도했던 대한뉴스를 보겠습니다. 예,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면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는지 그 전형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주영 문화홍보부 장관은 북한 공산집단은 일망타진된 울릉도 거점 간첩단이 그들의 지령과 조종을 받아
간첩 활동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 스스로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가 바로 동해 울릉도로서 북한 괴뢰가 간첩단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인데 3월 16일에 평양 방송이 그들의 간첩단이 체포 구금됐다고 밝힌 것은 북한 괴뢰가 홍역혁명투쟁의 당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한 각지의 지하 간첩망인 소위 동일혁명당의 지하 조직을 처음으로 시인한 것으로 조국의 평화 통일을 기약한 7.4 남북공동성명을 유린하는 중대한 사실인 것입니다. 윤 장관은 이어서 최근 우리 국민의 단결과 안보태세가 굳어지자 북한 괴뢰는 우리 사회 노사분규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등 대남 교란의 혈안이 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호황의 별미 호미곶 대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우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거리의 사제 함세용. 정당한 민족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진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 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건.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1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이튿날인 11월 28일 토요일은 낮 3시 대구 동성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대에 업데이트 됩니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짜 박근혜 대통령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9일 119입니다. 국민의 119. 언제든 어려운 국민 곁에 있는 박근혜 인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정말 나라의 중심이십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한마디 한마디 국회에서 박수를 받으니 말입니다. 혼자 우산을 써도 뉴스가 되고요. 조화를 보내도 뉴스가 되고 안 보내도 뉴스가 됩니다. 그 유승민 그 원수 암덩어리를 말하는 겁니까? 에헤이 상중인 분한테 그렇게 너무 심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조화를 안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최경환 부총리처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한테 욕먹을까 봐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김무성 그따위 것한테 제가 눈치를 본다고요? 응?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평가이셨습니까? 예. 하여간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고 또 과거에 또 친박이기도 했는데 근데 조화도 안 보낸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또 다른 당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SNS에서 무척 시끄러운 건 알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치졸하다. 아, 이런 둡니다. SNS에서 유언비어가 난무한다고 하던데 정말 반드시 그 색출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친상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니 부친상이 뭐라고요? 저는 20대에 부친상 모친상 다 당했어요.
그리고 유승민 아버지 뭐 천수를 누리셨더만요. 나이 50 넘어서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효도를 충분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효도도 못했을 뿐이고 그래서 돌아가셔서 백골이 진토되셨을 쯤이나 교과서 국정화로 효도를 하게 했을 뿐이고. 아니 그나저나 윤상현 의원은 왜 상갓집에 갔습니까? 가서 왜 이렇게 뻘소리를 했어요? 아니 윤상현이가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아 보니까 가가지고 TK 물갈이론을 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각하의 TK 물갈이론 제1순위가 누굽니까? 바로 상주인 유승민 의원 아닙니까? 다음 총선 때 공천 절대 안 주겠다. 그건 뭐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상갓집에 가서 야 너 곧 정치권에서 퇴출될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부터 점검해보죠. TK 물갈이론 제1순위가 바로 유승민 맞죠? 틀렸습니다. 에? 아니 1순위가 아닙니까? 0순위입니다. 아 윤상현이 정말 똑똑하네. 아 그렇게 배신자가 동정표를 받을 때 일침을 날리는 아 그 저돌성이 정말 친박 정무특보의 자질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윤상현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전두환 사위 아니었습니까?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욱 마음에 듭니다. 배신자의 원조, 표본, 원흉 하면 바로 전두환 아닙니까? 전두환 사위를 겸한 친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역시 그 충성의 아이콘, 신뢰의 아이콘인 윤상현입니다. 근데 윤상현 씨가요, 60 초기에 전두환 씨, 그러니까 장인이죠, 당시에. 장인이 50비리로 인해서 출국할 처지에 놓이니까 출국하시면 안 된다, 나 할복하겠다, 오 이러면서 막았어요. 장인에 대한 존경심이 상당히 깊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다가 2002년 8월인가요? 경기도 하남 보궐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려고 했는데 전두환 사위라는 이유로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연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에 전두환 딸하고 이혼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롯데 가문 푸르밀 우유 신준호 회장 딸과 재혼하고요. 그래서요? 아니 뭐 저 충성의 아이콘, 신뢰의 아이콘 뭐 이러셔서 그냥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나저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총선에 나갈 것 같더군요. 사석에서 뭐 청와대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청와대 요청이 없어도 있었다고 해야 선거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정종섭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이 장관들, 자기가 부린 장관들 이렇게 차출해서 선거에 증발하도록 하는 거 역시 그 TK 물갈이 계획의 일환이겠죠? 신의와 충절의 고향 TK에 배신자들이 우글우글해서 되겠습니까? 공천하는 족족 뽑아주시는 우리 유권자분들이신데 저희가 후보를 잘 골라서 찍으시기 좋게 공천해드려야죠. 정종섭 아주 좋습니다. 아니 정종섭이 좋다고요? 선거 주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있을 때 새누리당 무슨 모임에 가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건넨 거. 그래서 논란이 되니까 아 나 저 총선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지금 또 뒤집고 있는 양상이고, 또 경주에다가 출마 의사를 밝히기 직전에 30억 가까운 교부금 투여하고. 아니 이런 사람이 좋다고요?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왜 이래, 선수끼리 우리 선수 아니었어? 하여간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사람을 갖다 앉힐 수밖에 없습니다. 군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 시대에 멀쩡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투옥하고 고문해서 울릉도 간첩단 만들었습니다. 결국 무죄로 판명났고요. 이거야말로 정말 역사 교과서에 실어야 될 일 아닙니까?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라도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의 역사관, 자긍심 넘치는 국가관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딴 거는 못 보게 해야 됩니다. 아, 못 보게 해야 할 만큼 그 울릉도 간첩단 그 부끄러운 역사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요. 어려서 보여주면 안 되고 커서 보여줘야지요. 조용히
말 잘 듣지 않으면 적골 난다고 그렇게 가르쳐야죠. 11월 14일에 민중총궐리가 있는 거 아십니까?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오후에 토요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겨놓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새겨놓으라고 지시했다? 아니 그러면은 비판을 새겨들으라 이렇게 밑에다가 시달하신 겁니까? 아니요. 최상위 비상령인 가포 비상을 각 경찰서 달력에다가 새겨놓으라고 했습니다. 까불면 울릉도 간첩단이 아니라 울릉도 오징어 간첩단이 역사천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님과 면담하자는 시민도 아마 있을 텐데 말이죠. 어머 어떡하죠? 그날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터키로 출국합니다. 터키에도 엄청난 경제효과를 일으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들 떠드세요. 안 들으면 그만입니다. 노동자. 우리는 재정금 5,210만 받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민.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빈민.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거. 시민. 월급은 안 오르는 계속 세금만 너무 많이 올라서. 11월 14일 모두 서울에 모입시다.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 물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더 절실해졌습니다. 잘못된 정치, 소외된 민족, 더 지켜보시겠습니까? 이제 광장에 모여 한 목소리로 사람다운 세상을 염원해봅시다. 11월 14일 10만 명 규모의 민중 총궐기 대회. 전국에 뜨리는 모든 시민은 서울로 모여주십시오. 자세한 안내는 지금 들으시는 방송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공화국 논평.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우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아동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앨범으로 풍기문란케 하는 아이유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황교안 전도사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정치와 언론을 장악하고 교육계마저 평정했지만 종북 좌파 좀비들이 대중문화계를 마지막 은거지로 삼아서 그곳에서 기생하며 예술작품의 숙주도로스를 하는 등 천추에 용납 못할 분수 모르는 망나니 짓을 일삼을 것을 간파하시고 다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황교안 전도사는 추종신도를 동원해서 아이유를 본보기로 삼아 마녀로 몰아세우고 앨범은 물론이고 브로마이드까지 파쇄하고 그걸 또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린 다음 이걸 다시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버려야 할 것이다. 아이유는 그동안 정권에게 잔소리를 해야 한다는 뜻의 잔소리. 금요일에 만나서 촛불을 들자는 의미의 금요일에 만나요. 야권 단일화를 암시하는 너랑 나. 야권이 집권하는 날을 은유하는 좋은 날 등의 노래를 발표하며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추워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행위다. 황교안 전도사는 즉각 북괴 간첩과 접선한다는 취지에 우리 지금 만나와
유언비어 유포를 조장하는 풍문으로 들어서를 발표한 장기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여친의 박동진을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망동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불러오는가를 똑똑히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또한 아이유 화형식을 열고 박원순이 아이유에게 뒷돈을 챙겨주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아이유가 사태남학의 신동자라고 교회에서 소문을 퍼뜨려야 할 것이다. 이로써 대중음악마저 국정화하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제2의 정부 수립, 아니 제2의 국가 수립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월요일인 오늘은 비가 그쳤지만은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4도로 아침에는 약간 쌀쌀하겠지만은 낮에는 햇살이 비추며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조금 오르겠는데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전국에 구름만 다소 끼겠고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네, 아이유 팬들께 해명하자면은 저도 아이유 팬입니다. 이번 재즈인가요? 이 노래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은 이걸 갖고 없애라, 지워라, 덮어라 이런 거는 반대합니다. 없애고 지우고 덮어버리면, 그걸 허용하면 그 순간 더 큰 억압과 제약의 샘플 케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 그 노래도 그렇게 없애버렸는데 다른 노래도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통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이런 해명까지 했습니다. 석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조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